항저우 G20 정상회담의 중요한 개막 행사인 B20 서밋이 3일 항저우에서 개최됩니다. 지난 1일 B20 서밋 관련 기자회견이 항저우에서 열렸습니다. 장정웨이 중국 무역촉진회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항저우 B20 서밋이 역대 B20 서밋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장정웨이는 항저우 B20 서밋에 전에 없이 많은 세계 정계, 상계, 학계 인사들이 참가할 것이라며 역대 B20 서밋 중 가장 큰 규모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B20 서밋에서 의논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B20 정책 제안 보고서를 작성해 G20 정상회담에 제출해 G20 정상들이 결책을 내리는 데 참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 加快批准落实贸易便利化协定就是一个很好的办法。根据呢我们的相关预测，全面执行贸易便利化协定，可以为 WTO 成员节省 14% 的贸易成本，并有望使全球商品的出口额每年增加 10,000亿美元。 한편 중국 상공업계 역시 B20 서밋의 의제 토론에 적극 참여합니다. 아르헨티나, 남아공, 터키, 오스트레일리아, 캐나다 등 5개국 지도자들이 B20 서밋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B20 成员 领导人 和 相关 国际 组织 出席 B20 峰会 也 表明了 他们是 充分的 重视 也是 认可 B20 平台 的 作用的 也是 希望 在这个 平台上 能与 国际 工商界 有着 充分的 交流 来 更好的 促进 国际 经济 和 金融的 治理 同时我们也了解到 在本届的 闭幕式上呢 B20 的 主办权 将被移交给德国